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죠? 제가 올 때마다 이 아이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색감이 더 예쁘게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는 이게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삭줄이에요. 마삭줄. 무늬 마삭줄. 정말 예쁘죠? 얘가 이렇게 사장님 보니까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마삭줄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넝쿨성이라서. 근데 여기 새 잎이 나오면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꽃 같아요. 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잎만 예뻐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얘도 꽃이랍니다. 꽃이 핀답니다.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정말 예쁘죠? 무늬 마삭줄. 아, 환상적이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지난주에 우리 이거 판매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좋은 데 있으니까 얘가 컬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뻐요. 무늬 마삭줄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또 눈맞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나하나 또 함께 눈맞춤 한번 해보자고요. 판매 영상을 담으러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와야 제가 이 아이들과 눈맞춤 하면서 저도 저만의 힐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저만 힐링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영상 보시는 님들도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사도라예요. 이사도라 이 아이가 꽃이 정말 오래 갑니다. 계속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잘라내도 잘라내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곁가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 그 끝에 이렇게 또 꽃볼이 잡히는 게 이 아이의 매력이에요. 정말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보라색에 꽃 모양이 완전히 별처럼 보라색 별이에요. 보라색 별. 이 아이 이름 궁금하시죠? 이 아이 우리가 한번 판매했던 아이예요. 이사도라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몇 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지난번에 판매 영상 올릴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이 많이 안 폈거든요. 근데 지금 꽃 이렇게 화분마다 꽃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저도 꽃밭에 이거 하나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사도라예요. 아우 예뻐. 지금 향기가 나서 무슨 향기인가 했거든요. 근데 백화등이래요. 요거 백화등. 백화등도 이렇게 잎을 보면 나무를 이렇게 보면 꼭 이것도 꼭 마삭줄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백화등이에요. 여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꽃 피기 전에 꽃봉오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또 꽃이 피면 또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완전히 바람개비예요. 이거 뒷면 꽃 뒷면을 보니까 또르르 말려 있어요. 백화등 향기가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백화등이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백화등 꽃하고 이렇게 마삭줄 꽃하고 꽃이 피면은 거의 비슷해요. 얘도 바람개비 같이 꽃이 피는데 이것도 마삭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붉은색 빛이 나는 무늬 마삭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얘도 요 꽃이 비슷하죠. 백화등하고 꽃이 이렇게 비슷하답니다. 마삭줄, 요거는 마삭줄이에요. 마삭줄 요 아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농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정말 베란다에서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마삭줄. 여기 사장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마삭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답니다. 요런 마삭줄도 있어요. 요런 색깔. 인디안 앵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인디안 추장 모자를 닮아서 인디안 앵초라고 불려지죠. 지금 사장님은 이렇게 원 분에다가 이렇게 얕으며 아주 나지막한 분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키우시는 거거든요. 요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요거 보고 따라서 저도 심었는데 아직 꽃을 못 봤답니다. 아우 예뻐 예뻐. 너무 예쁘죠. 인디안 앵초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벌써 5월 하고도 오늘 벌써 5월 4일이에요. 5월달 하면 가정의 달 또 감사의 달이죠. 많은 분들이 또 꽃 선물도 하고 특히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카네이션 이제 많이들 준비하셨나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여기 산들야생아 사장님도 이렇게 또 카네이션을 또 준비해 놓으셨네요.
근데 이 카네이션은 저도 요거 작년에 요 아이 받았거든요. 요런 색깔 저희 아이들한테 요 꽃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저도 이거 분갈이해서 저는 이거 오래도록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잘못해갖고 이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산들 사장님이 여기 준비해 놓으신 카네이션 정말 색감 너무 예쁘죠? 흔한 빨간색도 아니고 요거는 오렌지색 톤을 하고 있는 카네이션 중에 제일 고급진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판매 첫 번째 꽃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지금 화분이 한 12cm 화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꽃도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가격이 8,000원이에요. 카네이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단정화입니다. 단정화 저도 키우고 있는데요.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금 얘 꽃도 엄청 많이 피어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둥순둥해요. 근데 키우기도 굉장히 좋고 요 아이가 정말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요게 화분이 한 10cm 분에 담겨져 있는데 요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꽃이 지금부터 피면 꽃벌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꽃을 오래도록 봅니다. 얘는 베란다에서도 겨울에 이게 온도가 맞으면 얘는 거의 사계절 꽃을 보는 듯해요. 여름에는 조금 여름에도 얘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정말 착한 둥이 단정화랍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지소니까 지소니입니다. 지소니. 여기 잎을 보니까 완전히 지소니예요. 근데 얘는 꽃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항상 보던 그런 지소니가 아니에요. 꽃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로저 무어 지소니라고 합니다. 꽃 정말 예쁘죠.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저희 꽃밭에도 지소니 아이가 꽃이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속 요 속에도 계속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저 무어 지소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지금 요거 화분이 요것도 한 12cm 되는 것 같아요. 요 화분에 이렇게 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게 가격이 조금 있네요. 로저 무어 지소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우 예뻐.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머나 요 배풍둥이에요. 배풍둥 저는 진짜 제가 작년에 요거 키우면서 완전히 강력 추천하고 있는 꽃 중에 하나죠. 꽃이 요렇게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꽃이 정말 한없이 피어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온도만 맞으면 꽃을 계속 보여주는 아이 배풍둥. 지금 가격이 요거 가격도 엄청 착해요. 요게 지금 9cm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도 굉장히 크고 나무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이 3,000원이에요. 우와 정말 가격 굉장히 착하네요. 배풍둥 한번 꼭 키워보세요. 배풍둥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남쪽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노지 월동이 되는데 중북부에서는 베란다 월동 하시면 됩니다. 배풍둥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바이초롱입니다. 바이초롱이 보라색. 정말 꽃 좀 보세요. 요거 정말 요거 엄청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바이초롱이 한번 키우신 분들은 요거는 꼭 찾으시는데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거 보세요. 꽃이 다 이렇게 몽글몽글 잡혀 있습니다. 바이초롱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런 초롱이 아이들은 노지 월동 당연히 돼요. 월동 짱 잘 됩니다. 요 아이는 꽃밭에서나 베란다에서도 월동이 잘 되니까요.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바이초롱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자주초롱입니다. 요것도 초롱이 아이예요. 요거는 키가 조금 바이초롱보단 좀 크죠? 요거는 자주초롱.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초롱이들이 월동 참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또 자주초롱, 자주색. 보라초롱이 아니 보라색은 보라초롱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자주색이라서 자주초롱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노랑 등심 붓꽃입니다. 노랑 등심 붓꽃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이제 꽃을 이제 지금부터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보실 듯합니다. 노랑 등심 붓꽃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 등심 붓꽃도 월동 가능합니다. 노지 월동 가능해. 이거는 사계절 겹 찔레꽃입니다.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어요. 찔레꽃은 노지 월동 잘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꽃도 굉장히 예뻐요. 꽃도 다른 찔레보다 꽃송이도 굉장히 크고 여기 겹이라서 지금 이렇게 꽃볼이 많이 잡혀 있어요. 노지 월동도 잘 되니까요. 사계절 겹 찔레 진 분홍 색깔 아주 진해세요. 진한 색이에요. 와인색 진한 색.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와인컵 지선이입니다. 와인컵 지선이는 꽃 모양이 와인컵을 닮았다고 해서 와인컵이라고 이 와인컵 지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아이도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되더라고요. 요 중북부에서도 요 노지에서 이게 월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조금 잘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덥지 않았어도 화분에서 이 아이가 월동을 하고 깨어나더라고요. 노지 월동도 잘 되는 겨울도 강한 와인컵 지선이 이 아이는 지금 보면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큰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와인컵 지선이 이렇게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꽃벌이 계속 잡혀있고 꽃을 지금부터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컵 지선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 꽃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 도라지 꽃을 닮았죠? 이 와인은 장대 도라지라고 합니다. 키가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근데 도라지는 꽃줄기에서 하나만 피지만 한두 개만 피지만 얘는 지금 줄기에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백색이에요, 백색. 근데 꽃도, 꽃도 그래도 도라지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런 크기의 장대 도라지, 이렇게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렸군요. 달려있거든요. 요게 다 피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요게 이름이 장대 도라지. 이게 지금 15cm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장대 도라지, 당연히 월동이 되죠. 정말 예쁘죠? 장대 도라지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죠? 요거 수국이에요. 어우 예뻐. 겹이에요. 속에 또 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 세 겹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꽃이 계속 피면서 꽃이 겹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꽃이 너무 예쁘죠? 요거 수국은 지금 착한 가격에 드린대요. 요거 지금 5,000원에 드린대요. 요거 나무가 그래도 작지가 않아요. 한 두 뼘 정도 되는데 색깔이 정말 예뻐요. 수국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 지금 사장님이 세일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얼만큼 있죠? 요거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거 빨리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만 차지하실 수 있는 수국. 요거는 흔하지 않는 수국이에요. 좀 수국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도 이름은 몰라요. 사장님도 이름 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수국이라고 하래요. 근데 꽃이 정말 예뻐요. 요렇게. 요게 다 피면 굉장히 풍성하겠죠? 여기 예쁜 수국 가격은 5,000원 세일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 없으니까요. 이거 얼른 주문해서 딱 10개 있대요. 10개. 수국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유 예쁜 금화예요. 요 금화 저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꽃이 계속 피고지고 지는 아이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지금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마 나무도 이렇게 포기가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볼 수 있는 꽃 좀 보세요.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데모로 꽃 같기도 하고 정말 예쁘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꼬리풀입니다.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요것도 외성종이라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나지막하게 여기에 또 번식도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저는 핑크색을 키우고 있는데 요거 보라색 정말 예뻐요. 요건 진짜 매력있는 꼬리풀이에요. 요거는 보라색. 요것도 한 포트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건 당연히 월동 잘 되거든요. 월동도 잘 되고 꽃도 예쁘게 볼 수 있고 얘도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외성종 꼬리풀 보라색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유 예쁜 초아화입니다. 초아화가 얘는 벌써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꽃밭은 아직 꽃대는 안 올라왔는데 얘는 벌써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초아화도 얘도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요 아이는 꽃이 피고 있을 때 꽃대를 절대 잘라주지 마세요. 꽃대 잘라주면 안 되고요. 얘가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 발화로도 월동이 되고요. 아니면 뿌리로도 얘는 월동이 잘 돼서 그 다음 해에 그근이 더 커져서 더 풍성히 볼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초아랍니다. 요 초아도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꽃이 일찍 피지 않아요. 12시가 돼야지 꽃이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꽃을 보시려면 12시를 기다리셨다가 12시 땡 하면 한번 꽃을 보세요. 저는 요 꽃을 제가 조금 늦게 가니까 요 꽃 보기가 힘들던데 꽃이 정말 예뻐요. 너무 환상적으로 피는 초아와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어머 예뻐. 요 보세요. 요렇게 꽃이 폈어요. 요게 좀꽁의 다리예요. 아우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어머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좀꽁의 다리 지금 요게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요게 한 포트에 뭐 얼만큼 달리는 거야. 세상에 꽃줄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거 지금 데려가시면 꽃을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좀꽁의 다리 요거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어우 예뻐. 요 좀꽁의 다리는 요거 이렇게 자그마한 건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되고 요건 노지에서도 월동 굉장히 잘 되거든요. 요 아이를 아주 특별 대우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에 한번 앉혀보세요. 정말 이렇게 예쁜 종꽁의 다리 볼 수 있답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으니까 예쁘게 보실 듯 합니다. 종꽁의 다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 꽃 좀 보세요.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가 그냥 일반 설란이 아니라 입장을 보니까 완전 설란 맞잖아요. 설란인데 일반 설란이 아니라 얘는 하기무 설란이라고 합니다. 정말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설란하면 하얀색, 핑크색 이렇게 톤이 그런 거였었는데 얘는 하기무 설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요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요 아이도 요것도 요렇게 한 계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해 보고 나서 다음 해에도 또 요렇게 꽃을 볼 수 있는 설란. 설란 진짜 꽃이 예쁘죠? 베란다 월동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무 설란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설란입니다. 설란인데요. 요게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분홍색, 핑크색, 연분홍색과를 띄고 있는 설란. 요게 지금 화분이 12cm가 됩니다. 요게 가격이 12,000원이에요. 굉장히 입장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잔잔하죠. 작은 아주 설란 잎이 굉장히 작고 꽃도 이렇게 예쁘고 꽃이 지금 한참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키우는 방법 아시죠? 요런 설란 요 아이들은 너무 습하지 않게 가습하지 않도록 키우시면 요 꽃도 이렇게 오래오래 보고 예쁘게 보실 수 있답니다. 분홍색 설란, 연분홍색 설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합니다. 아유, 요거는 장구채예요. 안개 장구채. 실 장구채라고도 불려지더라고요. 요 아이 보니까. 근데 요 안개 장구채. 제가 요 꽃 올려드렸죠. 꽃 한번 보세요. 꽃이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요 꽃은 한번 피면 꽃이 계속 올라와지니까 꽃을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장구채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안개 장구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나 요즘 한참 꽃이 피고 있는 요 옥살리스 사랑초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요 아이는 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지 꽃이 피죠. 요 아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베란다에서 행인분에 걸어놓고 키우셔도 되고 아무튼 꽃이 굉장히 예쁘고 꽃도 잘 보여주는 꽃도 풍성하게 피어주는 옥살리스 사랑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이고 예뻐. 저는 얘를 비비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비추가 아니라 무늬 황금 달맞이래요. 아 이렇게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예쁘죠?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 눈에는 왜 비비추가 떠올랐는지. 근데 얘는 무늬 황금 달맞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한 퍼트에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황금 무늬를 띄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얘, 이 아이도 꽃이 피는데 꽃이 노란색으로 핍니다. 제가 사진 찾아보고서 있으면 사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황금 달맞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꿀풀입니다. 꿀풀. 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죠.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꿀풀. 요거는 보라색이 아니라 요거는 흰색이에요. 지금 이제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꽃이 이제 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포트에 밥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흰색 꿀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 네, 노지에서 잘 자랍니다. 흰색 꿀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얘는 은쓱이래요. 은쓱. 요 잎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무슨, 어머, 아, 은색깔도 나고, 뭐, 쑥과 종류인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은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쓱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구나. 쓱 종류 맞네요. 근데 얘는 원해요. 은쓱이라고 합니다. 은쓱. 지금 요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인데요. 얘는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다 꽃이 없을 때에도 요 아이는 요렇게 요런 색을 띄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런 거 베란다에서 또 꽃밭에서 하나씩쯤은 이렇게 키우면 꽃밭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은쓱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허브 식물인데요. 이름이 램스이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잎을 만져보면 향이 나요. 그래서 허브과 종류인데요. 요 아이가 또 꽃도 핍니다. 보라색 꽃을 피는데 요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램스이어. 양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램스이어라고 불려지는 허브 식물.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런 허브들은 노지 월동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노지 월동 가능한 램스이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철원 석창포라고 합니다. 석창포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줄기마다 이제 꽃이 피려고 다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거 보세요. 꽃봉오리가 점점 빵빵하게 불어나고 있죠? 꽃이 이제 곧 피려고 합니다. 이제 요 아이 데려가시면 꽃을 아주 오래도록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원 석창포 꽃 예쁜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그래도 많이 착해졌습니다. 요게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철원 석창포 꽃 보이시죠? 꽃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꽃 너무 예쁜 철원 석창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당연히 노지에서도 월동 가능합니다. 아우, 비가 와갖고 빗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네요. 요거 보세요. 지금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없는 꽃,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이예요. 요게 과연 뭘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노루오줌인데요. 그냥 노루오줌이 아니라 짜보. 짜보라는 이름을 가진 돌단풍도 지난번에 보셨죠? 돌단풍, 지금 짜보 돌단풍도 인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문이 와서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근데 요 아이도 이름이 짜보인데요. 짜보 노루오줌이라고 하는데, 노루오줌 꽃 혹시 아시나요? 제가 노루오줌 꽃 여기 올려드렸죠. 그 꽃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요 아이는 아주 이름이 짜부인 만큼 얘도 키가 굉장히 나지막하게 야물딱지게 생겼죠. 일반 노루오줌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사장님이 지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담아봅니다. 노루오줌 짜부 노루오줌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9cm분에 담겨져 있어요. 짜보 노루오줌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아, 드디어 담쟁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늬 담쟁이입니다. 요 아이 저도 하나 요 아이인 줄 모르고 키우고 있는데, 저희 꽃밭에 요 아이가 있거든요. 제 영상에 보면 요게 해를 많이 보면 아주 노랗게 완전히 황금색을 띄잖아요. 제 영상에 보면 요 아이 심어놓은 거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 하우스에 있어서 색깔이 아직 다 안 나왔대요.
예쁜데 이제 요것도 햇빛을 많이 보면 완전히 샛노랗게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잡혀 있는 무늬 담쟁이. 요건 지금 한 포트에 가격이 5,000원입니다. 어머,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분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또 요것도 나름 늘어지면서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런 거 우리 베란다에 하나쯤 이렇게 키우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무늬 담쟁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별수국입니다. 아, 꽃이 피면 완전히 별처럼 그 모양이 별 모양을 하고 있는데 꽃이 굉장히 예쁘죠? 저도 직접 제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 별수국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 보면 수국도 까다롭지 않고 굉장히 키우기가 좋죠? 이 아이 별수국. 지금 화분이 15cm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데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별수국. 꽃이 굉장히 예뻐요. 예쁜 별수국.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거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인데 그냥 일반 제라늄하고 잎이 조금 다르죠? 꼭 잎 모양이 지손이 닮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숙근 제라늄이라고 합니다. 로잔이라고 하는 숙근 제라늄인데 요거는 노지에서 그냥 월동도 하고 노지에서 크는 아이예요. 이게 베란다에서도 키우셔도 되고 노지에서도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어요.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데 제가 여기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사장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핀답니다. 정말 예쁘죠? 청보라로 피는데 꽃이 굉장히 예쁜 숙분 제라늄 로잔입니다. 지금 이거 화분이 거의 20cm 되는 것 같아요. 큰 화분에 이 아이가 담겨져 있는데요. 숙분 로잔 제라늄, 숙분 제라늄 로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요거는 터리풀이에요. 분홍 터리풀.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꽃이 다 맺혀져 있어요. 지금 화분, 이 화분도 한 20cm에 담겨져 있는데, 분홍 터리풀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노지에서 월동, 짱 잘 되죠. 요거는 해마다 볼 수 있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분홍 터리풀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20cm 분에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분홍 터리풀이에요. 요거는 치자예요. 치자나무. 열매가 달리지는 않지만 요거는 꽃치자예요. 꽃 향기 진짜 치자 향에 취하면 진짜 아무도 못 말려요. 너무 향기가 진짜 좋다고 표현이 너무 약해. 정말 향기가 그 향기에 반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꽃향기가 너무 좋은 치자. 치자 향은 요 향기 때문에 굉장히 꽃도 굉장히 예뻐요. 하얗게 피는 꽃인데 향기도 좋죠. 꽃도 예쁘죠. 이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화분이 한 18cm에 담겨져 있어요. 나무도 굉장히 튼실하고 요거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꽃치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꽃 한번 피우시면서 요 한 치자 향기에 한번 취해보세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유럽 매자입니다. 유럽 매자. 요거는 지금 화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렌지색이 더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오렌지색이 더 이렇게 빛이 나거든요. 요거는 유럽 매자 오렌지색인데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요런 매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여기 한들 야생화에서는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키가 한 30cm 될까요? 30cm 되는데 정말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봄에는 예쁜 꽃이 아주 초롱초롱초롱 예쁘게 노란 꽃이 피고요. 또 이렇게 점점점점 잎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매력있는 요 매자나무 요게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 보세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꽃이 없어도 요 잎 색깔로만 보더라도 꽃같이 정말 예쁜 유럽 매자 오렌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것도 유럽 매자입니다. 근데 어때요? 노란색을 띄고 있죠? 그래서 요 아이는 골드예요. 골드 유럽 매자 골드. 요것도 한 포트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정말 예뻐요. 요거는 이제 점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나 봐요. 그래서
유럽 메자 골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무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아주 월동도 잘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도 이 아이 굳이 키우지 말고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토피어리식으로 키워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 듯 합니다. 유럽 메자 골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 노루오줌입니다. 요게 노루오줌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요거 제가 사장님한테 좀 할인 행사 좀 하자 그랬어요. 우리 고님들 좀 혜택 좀 보시라고 제가 요즘 요거 좀 싸게 드리라고 했어요. 요게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노루오줌 꽃 여기 영상 여기 사진 올려드릴게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요게 지금 화분도 굉장히 커요. 15cm 화분인데 요거 지금 다른 매장에서는 가격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졸랐어요. 사장님 좀 우리 고객님들께 조금 뭔가 선물을 한번 드리자고 그래서 요거 가격 제가 10,000원에 드리자고 했어요. 잘했죠? 요거 한번 드려보세요. 요거 노루오줌 가격 10,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요거 원래는 20,000원 받으셔야 된다는데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좀 선물 좀 드리자고 싼 가격에 좀 드리자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서 요거 몇 개 없어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 15cm 화분에 가격 10,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노루오줌 10,000원에 드립니다.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노지 월동 짱 잘 돼요. 와, 요거는 무늬 백화등입니다. 제가 앞에 백화등 꽃 핀 거 보여드렸죠. 향기가 굉장히 좋은 요 향기에 또 반하면 또 요 향기에서 또 빠져나오기 힘들죠. 지금 나무가 제가 좀 다 화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요게 키가 지금 65cm가 됩니다. 65cm가 되는데 요게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꽃대를 다 물었어요. 요 백화등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진짜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나무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백화등, 무늬 백화등 잎이 그냥 무지가 아니라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백화등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얼른 데려가세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오, 이쁘다 진짜. 요거는 조팝입니다. 조팝. 조팝인데요. 그냥 일반 이런 조팝이 아니라 얘는 아소 조팝이라고 합니다. 아소 조팝은 키가 크지 않고 나지막하게 자그마하게 크는 조팝인데요. 또 일반 조팝 뭐 공조팝 또 다른 조팝 일반 이런 조팝들 보면 나무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부담스러우셔서 못 키우시는 분들은 요 아소 조팝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는 키도 나지막하고 꽃도 흰색으로 아주 귀염귀염하게 피는 아소 조팝입니다. 요게 지금 화분이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요 한 화분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소 조팝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와, 화이트 캔디 나왔습니다. 요것도 국화과인데요. 꽃이 동글동글하게 꽃이 꼭 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화이트 캔디입니다. 요것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주고요. 꽃을 잘라주면 꽃이 진 다음에 잘라주면 계속 꽃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요건 또 삽목도 굉장히 잘 돼요. 꽃을 좀 천천히 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로 데려가셔서 또 비 올 때 장마 때 잘라서 꽂아 놓으면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이렇게 또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요 아이의 화이트 캔디 지금 화분이 이게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그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8,000원입니다. 화이트 캔디 요 꽃 보여드렸죠? 꽃 여기 사진 요거 보시고요. 요렇게 예쁘게 피는 꽃이랍니다. 화이트 캔디 가격은 8,000원이고 당연히 노지 월동 됩니다. 노지 월동 짱 잘 됩니다. 아유 귀여워. 요거는 비비추예요. 무늬 비비추. 요 아이는 또 그냥 무늬 비비추라는 이름보다는 요 아이 이름이 있어요. 제주 을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비추인데요. 요거는 노랗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 아이는
복륜 비비추이네요. 지금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저도 좀 공부를 했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지난번에 비비추 영상 올라갔는데 보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막 주문이 요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지난주에 나갔던 아이가 아니라 요건 또 다른 아이인데 미니 비비추 이름이 제주 울려라고 하는 복륜 비비추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다른 데서는 요 한 촉에 그렇게 가격이 되는 아이인데 지금 요 아이는 촉이 지금 두 촉이 담겨져 있어요. 제주 을려 미니 비비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것도 미니 비비추. 요거는 또 1번 복륜 미니 비비추입니다. 얘는 또 잎이 꼬불꼬불. 얘도 약간 고대로를 했나요? 아니면 좀 컬이 좀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력 있습니다. 1번 복류 미니 비비추 이것도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촉이 여러 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 촉이 담겨져 있는 1번 복류 미니 비비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화분이 한 10cm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1번 복륜 비비추입니다. 아우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아이만 오늘은 또 꺼내주시네요. 요것도 제주 좀 비비추입니다. 요거는 제가 왜 좀 비비추냐고 여쭤봤더니 작은 거라서 미니종이라서 좀 비비추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요 아이 좀 제주 좀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것도 한 9cm 되는 화분인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 촉이 담겨져 있죠? 제주 좀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런 거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도 아주 미니종들이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다 꽃이 다 핍니다. 비비추 꽃 예쁜 거 아시죠? 제주 좀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백복륜 미니 비비추입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아이 이름은 백복륜 미니 비비추입니다. 백복륜 미니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우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요거는 미니 3반 비비추입니다.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어느 곳을 지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3반 비비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늬 3반 비비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 9cm? 10cm 되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데요. 무늬 3반 비비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요 아이 요거는 드림킨 호스타라고 합니다. 요것도 다 비비추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잎이 정말 멋있게 생겼죠? 이름이 드림킨 호스타. 이름도 굉장히 멋있죠? 드림킨 호스타. 요게 지금 한 화분에 지금 두 촉이 들어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예쁜 화분에 담아놓으시면 정말 예쁘게 보실 수 있듯 합니다. 정말 고급져 보이죠? 요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드림킨 호스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 따뜻해 나의 곁에 있는 너로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 늘 행복해 우리 같이 한 시간들 때론 힘든 적도 있어 그래도 우린 늘 웃어주고 이해했잖아 때론 오해하고서 이제 마삭줄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통영 미니 소엽 마삭줄입니다. 이렇게 잎이 굉장히 자그마하죠. 아주 미니미니한데 나무 이 수영이 굉장히 멋있어요. 요런 거 하나쯤 이렇게 진짜 아니면 벽걸이 아니면 행인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아니면 롱분에다가 요런 아이들은 특히 나지막한 게 아니라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셔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 흘러내리게 이렇게 키우시면 정말 고급지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통영 미니 소엽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보면서
칼립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칼립이네요. 칼립 마삭줄. 어, 정말 멋있어요. 여기 산들 야생화에서는 이 마삭줄이 진짜 종류별로 굉장히 많고 멋지게 키워놓으시잖아요. 우리 님들도 한번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직립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멋진 화분에서 담아서 이렇게 키우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칼림 마삭줄 한 포트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우, 정말 멋있다. 칼림 마삭줄 10,000원입니다. 요거는 무한 소엽 마사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좀 전에 통영 미니 마삭줄 보여드렸는데 왜 여기는 무한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지역마다 지역에서 개발한 그 마삭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그래서 붙어 있고 나름대로 나무가 좀 잎이 다르기는 하네요. 요거는 무한 소엽 마삭줄인데요. 요것도 잎이 미니미니하고 한번 요거 보세요. 목대. 세상에.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요거 보세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굉장히 오래된 그 나이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좁습니다. 요거 무한 소엽 마삭줄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정말 멋있다. 요거는 통영 무늬 마삭입니다. 아까 거는 통영 소엽이었잖아요. 소엽이고 넝쿨성이라서 늘어지는 아이였는데 요 아이는 잎이 좀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통영 무늬 마삭이고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직립형이네요. 요 아이도 요 나름대로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나무들 보니까 그냥 요 분재 형식으로 이렇게 다듬으면서 키우면 정말 멋지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영 미니 아니 무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정말 나무 굉장히 멋있네요. 요거는 두륜산 무늬 마삭입니다. 요거 보세요. 나이를 말해주지 않아요? 요거 한 10년 정도는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오래된 마삭줄인데요. 요거는 두륜산 무늬 마삭입니다. 요것도 요 자체로 이렇게 분재 형식으로 만들어서 키우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사장님 마삭줄 아주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네요. 요거 두륜산 무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두륜산 무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 포스 장난 아닙니다. 요 나무 보세요. 요거는 미륵산 무늬 마삭이라고 합니다. 미륵산에서 채취를 했나봐요. 아까는 두륜산에서 채취를 한 거고 요거는 미륵산에서 발견된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니 마삭 요거는 나무가 좀 크거든요. 훨씬 더 큰데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씩 키우면 정말 베란다에서 키우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 또 꽃밭에서도 키워도 괜찮죠. 요거는 미륵산 무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는 무안에서 요것도 무안에서 채취한 무안 무늬 마삭입니다. 와,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무안 무늬 마삭 나무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요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얘는 유독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아이의 특징인가봐요. 요런 아이는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안 무늬 마삭 이것도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노란색이 무지로 나는데 이것도 꼭 마치 꽃이 핀 듯 이렇게 보이네요. 무안 무늬 마삭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들리시나요? 정말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짜잔, 보이시나요? 이거를 아무나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요 아이는 요것도 마삭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데려가시면 그냥 요대로 키우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화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름이 황제 마삭입니다. 황제 마삭.
이건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황제 마삭인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는 수량이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빨리 주문하시는 분만 요거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 마삭 1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없어요. 진짜 어디에도 없는 황제 마삭. 정말 제가 보면서 저도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 하나 주시라 그랬더니 저는 저한테는 팔 수가 없대. 저한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 얼른 주문하세요. 빨리 주문하시는 분만 요거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열밖에 없습니다. 황제 마삭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여기로 전화보다도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 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아이리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오늘 비가 와서 빗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서 소리가 조금 불편함을 드렸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쁜 꽃들 많이 주문하시고 예쁘게 키우시면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